뻔히 이기는 거야. 사토 히로시, 국장님께 인사드립니다. 사토 히로시. 타로가 각시탈이 죽었다고 서둘러 기사를 냈어. 기무라 타로가 제명서. 각시탈과의 관계를 덮으려는 수작이 역력해. 각시탈은 죽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또 나타날 겁니다. 하긴 죽었다는 각시탈의 시신을 여태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쨌든 기무라 타로의 비리만 틀어줘. 놈의 약점만 찾아내면은 사토 히로시 겐지 자리에 앉히고 말 테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 교보는! 너지? 우리 집에 불을 지르고 우리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 거기서! 뭐 때문에 이 자식을 조사하고 있었지? 각시탈이 조이르노에서 강탈한 돈을 종로 상인들한테 뿌렸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제보? 우리 어머니와 형이 죽었다는 제보는 못 들었나? 상사의 가족이 무참히 살해됐는데 어느 놈 하나 범인을 잡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지. 사정이 안 됐습니다만 단순 살인 사건은 보안과 담당이라. 나는 이강토가 아니라 사토 히로시다. 이건 반도인 나브레이가 죽어나간 단순 사건이 아니라 제국 경찰에 대한 반역자들의 명백한 테러다. 고등기 형사가 즉결 처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이란 말이다. 내 손에 반도인들의 피를 얼마나 묻힐지. 자, 니놈부터 시작해볼까? 어디 한번 쏴보시지. 조사 중인 피의자를 죽이면 서장님께서... 날아오는 바둑돌도 잡아내는 놈이 총에 맞은 각시탈을 놓쳤다고. 어쩌다 다 잡은 놈을 놓치고 하필 켄지가 죽은 날 병원으로 실려오게 된 거야? 켄지 경보의 죽음은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 제복을 벗으라시면 벗겠습니다. 죽으라시면 죽겠습니다. 다만 반도인들의 씨를 말릴 때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놈이 쏜 총에 치명상을 입은 각시타이 어떻게 다음날 경찰서에 쳐들어와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 제가 쏜 총에 맞은 놈이 켄지 경보를 죽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날 현장엔 각시탈 말고 또 다른 놈이 있었습니다. 그놈 때문에 저도 부상을 당해 각시탈을 놓쳤던 겁니다. 거기서 올려보내. 이강토를 공격한 또 다른 놈이 있긴 있었습니다. 각시탈이 독고다이가 아니라 이 말이야? 분명 한 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테러 단체입니다. 고이소! 당장 그 계집을 취조해서 각시탈의 정체를 밝혀내! 그게... 그년이 각시탈이 쳐들어오는 날 탈출을... 뭐라? 당장 체포하려고 했는데 슌지 선생이 한사코 말리는 바람에... 그게 말이 돼? 각시탈의 정체를 파악할 계집을 슌지가 왜? 서장님 앞에서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고이소 부장은 슌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고이소, 그 계집은 이강토한테 맡기고 넌 상인들 석방해. 석방하라고요? 할! 왜 안 물어봐? 각시탈의 생사가 궁금해서 온 거잖아. 그래, 궁금해서 왔어. 죽었을 리 없다고 믿으면서도 너한테 확인하고 싶어서.
하지만 못 묻겠다.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겠거든. 힘내.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몰라. 각시탈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손총에 맞은 건 각시탈이 탔던 말이지 각시탈은 아니었어. 계곡 속을 몇날 며칠 사서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 말해줘서 고마워. 넌 알지? 각시탈이 누군지 알지? 네가 그토록 만나길 원하는 사람, 너한테 그 칼을 준 사람이 내 걱정 말고 잘 지내. 등무대 소속 한인애국단 단원이다. 당신들이 날 도와 무사히 검문을 통과하게 되면 난 다음 역에서 내릴 것이다. 법문 있겠습니다. 모두 국민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민증 제시해. 국민증! 아, 이분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내 아들 아니고 저기 유라! 도둑이다! 총 버려! 안 버려! 총 버려! 총 버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신데 통성명이라도 해야죠. 아, 참, 나는 중추원 참의로서 중책을 맡고 있는 그 황실의 황족 이시용 백작이요. 엄마는? 최태곤이라고 합니다. 오, 맞나? 아유, 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걸 말씀을요. 우선 각시탈의 누명부터 벗기셔야 합니다. 누명? 큰 도련님은 대감마님의 원수를 처단할 때조차 신중 또 신중하셨던 분입니다. 죄 없는 은행 직원들을 죽이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빙고. 각시탈이 아닐 줄 알았어 내가. 조금만 기다려. 뭘 또 무셨습니까? 절 빼놓으시면 섭합니다. 1,000원만 투자해. 이 종로시장 노른자의 땅을 내 거저 갖게 해줄 테니까. 어젯밤에 황금돼지 두 마리가 나한테 달려들더니만.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모든 화는 세치 혀끝에서 나온다는 거를 잘 알고 있겠지. 아, 물론입니다. 이 과업을 완수할 때까진 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개입된 사실은 누구도 몰라야 되나?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10년 놓으시고 이 석방된 상인들 앞으로 날아올 벌금이나 박식에 책임져 주시죠. 우리 마사코 귀가 참 이쁘네. 역시 사또 히로시야. 조영근의 첩을 정보로 포섭하다. 숨어있는 짐승을 잡으려면 굴속으로 쳐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놈이 타로와 굴속에서 무슨 짓을 꾸민다든가. 각시탈이 강탈한 조일은행의 현금이 종로시장에 뿌려졌습니다. 그 돈을 김우라 서장이 기를 수가 없소했고요.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간지를 추적한다면 김우라 타로의 비리를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나코 비서관, 총독각하 계신가? 어, 형, 김우라 겐지 자리에 앉힐 적임자를 찾았는데 한번 만나봐야지. 허락한 걸로 알고 기념식에 맞춰 임명장 준비한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버지께서도 김우라 신지를 켄지 자리에 앉히고자 하십니다. 파격적인 인사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급 간에 질서가 생기는 거지요. 김우라 신지가 각시타를 죽였지 않습니까? 아, 그거야 그렇지만 일개 소학교 교사입니다. 김우라 신지가 결단만 해준다면 총독께서도 기꺼이 채용하실 겁니다. 아,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북해도 최고 무사의 집안인 김우라 가문의 핏줄입니다. 검에도 핏줄이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얼토당토 않게 조선의 아이들과 조선의 여인까지 사랑하는 검이라. 그 계집과 순지가 어떤 관계지? 고이손 순지를 당하지 못할 거라고? 뭔가 알고 있으니까 그따위 소리 했을 거 아니야! 순지가 어렸을 때 유모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만난 여자라고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병원에서? 서장님이 너와 그 여자의 관계를 아셨다. 난 더 악착같이 살 거다. 여기까지가 너에 대한 내 마지막 우정이다. 그래서 목달 아버지께 갖다 바치게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여자라서 잡을 수 없다고 보고라도 할 거야. 놈을 잡을 방법이 목다리밖에 없냐고! 옥단이 몰라. 각시탈이 누군지 어떤 놈인지 아무것도 몰라. 모른다고. 설령 옥단이가 형을 죽였다 하더라도 나 그 여자 포기 못해. 야마다 교장, 지금부터 슌지의 성은 김우라가 아니오. 이건 전문 칼잡이 솜씨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직원들을 죽여놓고 각시탈한테 뒤집어 씌웠단 말인가? 두치어른을 속이려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누구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일로 날 찾아올 거면 다시는 오지 말게. 우리 직원들이 각시탈한테 현금을 빼앗겼답니다. 당장 경찰을 보내드리기. 직원들한테 꼼짝 말고 있으려 전화치게.
제가 켄지 경부님 살아계실 때 목단이 잡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드렸거든요.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는데. 결정적인 도움 나도 좀 받아볼까? 왜 그래? 누나랑 서커스 단 사람들이랑 다 잡아갔어. 누나.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단원들이 잡혀갔대. 나 때문이야. 그래서 자수라도 하겠다고? 더는 물러설 데가 없잖아. 너 지금 갔다간 죽어. 죽는다고. 안 돼. 안 돼, 못 가. 나 절대로 보낼 수 없어. 김우라 신지, 너하고 난 다르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너하고 나 이제 우정조차 나눌 수 없을 것 같다. 인연 알지? 니들하고 한솥밥 먹는 사이인 거 다 아니까 빨리 풀어. 어묵단 어딨어? 전기의자에 앉아야 불? 어? 그만두지 못해요. 목단아, 목단아. 목단아. 내 발로 걸었으니까 단원들은 다 풀어줘요. 서장님 연결해. 헤이. 수고했다 고이서. 나머지 단원들은 전부 석방하고 그 계집은 유치장에 쳐넣어. 내가 직접 조사할 테니까. 알았어. 점선해! 차 대기 시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야 알았습니다. 형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뼛속까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처럼 저도 대일본 제국의 제복을 입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계집을 한 번만 풀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풀어주신다면 저는 그 계집을 염려치 않겠습니다. 제복을 입는 순간 그 계집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도려내겠습니다. 뭐? 취소? 각하의 재가가 떨어진 사안이야. 아, 이렇게 임명장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자리에 김유라 순지를 임명하시겠답니다. 누가? 각하 아들이시야! 형 미쳤어! 나가사드 유봉수지 소학교 선생을 가랬고! 가까 부셨습니까? 여기가 회양간이야! 개나 소나 다 들이게!
잘 부탁하네, 사토 히로시. 축하드립니다, 김우라 경부님.